저기 겁나게 많이들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겨주면 안 돼. 다시 배워야 돼요. 금보채비가 들어온다. 헤이. 금보채비가 들어온다. 금보채비가 들어온다. 딱 떨어져야 돼. 시작. 금보채비가 들어온다. 그러지. 박금보채비가 들어온다. 박금보채비가 들어온다. 그렇지.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리 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리 가져서. 천둥거리고 들어와. 마무리를 문 선생님처럼 해야 돼. 예! 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완성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원래. 제비장수. 그래서 그 음에서 제비장수가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그 거기 종착역에 점을 딱 사실은 살짝 놓아줘야 되는 거야. 예! 제비장수 이렇게 고음에서 올라가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비장수 호령을 거대. 제비장수 호령을 거대. 거기 잘 지켜야 됐어요. 여러분들 아까 거기 음이 안 맞았어요. 여기까지 다섯 장단 예까지는 여러분들이 양쪽이 다 괜찮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 지금 길이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하나 둘.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같이 가졌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같이 가졌노? 너는 왜 다리가 안 올라가야 돼. 다리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같이 가졌노야. 시작.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같이 가졌노. 흥보제비여짜오대. 하나 둘. 흥보제비여짜오대. 소조가 아뢰리다. 네 번째만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아래 소조가 아래리다. 그 다가 여섯 박자야. 그 다음 장단에 세 번째 박자가 좀 먹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에서 소조가 아래리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다 거기서 종각 내먹고 저기 뭐야 그거 하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거기 중점적으로 다 들렸던데요. 막 따라서 하고 그래 아는 것처럼 못하면서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완성형이야. 하나, 둘. 소조가 아래리다. 아니지, 아니지. 거 봐. 그 색 틀리는 것 봐. 소조가 아래. 이렇게 가야지. 시작. 하나, 둘. 소조가 아래리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이렇게 가지. 하나, 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그렇지.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대반에 애다리가 그러고는 뚝 떨어져 한 다음에 대반에가 저기 나와. 첫박에 나와. 거기 수분력도 잘 없어. 조심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 거기 아주 잘하지 못한 거 아시지요? 뚝 떨어져 대반에 애다리가 찰칵 부러져 그 죽게 되었는디.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대목이에요.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나가에서 미리 저기 음이 떨어지지 말고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중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까지 가야지 뚝 떨어져 소중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그거 죽게 되었는데 여기 숨고냐 없어 아주 그냥 요령껏 숨을 쉬고 달아서 나가는 거야 대번에 시작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진 흥보씨를 만나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으리까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으리까 제발 턱문에 통초거워 제발 턱문에 통초거워 여기다가 심플한 대신에 어떻게 했어? 꽉 우겨 넣어가지고 숨근력도 없이 이렇게 가게 해서 여기다 꼬장 보내놨어.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 다 응축되어 있잖아. 이거 공력 없으면 이거 하겠어? 만리조선부터 만리시작. 만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종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의 죽게 아이고 안 맞아 안 맞아 장단들 안 맞아 대부분은 맞는데 안 맞는 폭탄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끌고 나가 목소리도 커갖고 그래서 거기 휩쓸리는데 그 장단 잘 맞춰야 돼 어?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중운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태반의 다리가 찰칵 부러져 그 죽게 되었는디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으리까 제발 턱문에 통초거워 알아서 숨들 쉬면서 만리조선 시작 만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이제 좀 이제 귀에 들어옵니다. 요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잘하셨어. 이제 요거를 유지해야 돼. 항상 연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틀리지 않고 해야 돼요. 숨근력도 잘 없잖아. 숨근력도 잘 없어. 그러니까 요령껏 도둑숨을 막 쉬어가면서 해야 돼. 그러다 나는 숨 막혀서 여기 다 걸어서
이렇게 생겼어. 왜냐면 손근육이 잘 없잖아. 막 달아 나가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까탈시로 없지요. 그 까탈시름의 극치에 달하는 것이 뭐요? 제비도정기. 곡은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아. 장단이 다 달고 나가 손근육도 없고. 아우, 이거 가야금병장으로 이거 제비도정기 사람들 그냥 숨이 턱턱 맥히게 하잖요. 이걸 가야금병장으로 이게 좋아서 제비도정기가 재밌고 좋은 게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이 오는 길이요. 제비가 뭐요? 박씨 물고 오자뇨.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요? 행운이 오는 길이고 행복을 날라다 주는 행복이 지금 오는 길이요. 럭키 로드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유명하겠어. 이거를 그냥 가야금병장으로 그냥 외워서 다 사람들이 오고 여기가 천하에 옛날부터 그냥 아주 전륜하다는 그런 데요. 여기가 어? 사람들이 여기를 듣기를 좋아했어. 왜냐면 제비가 막 그렇게 해서 오고 이렇게 박신 날라다니고 이랬다지. 이러니까 제비 노정기가 말하자면은 로또가 당첨되려면 그런 과정인 거야. 얼마나 좋겠어. 이거 제비 노정기 한다고 사람들이 다 해야 돼.